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4월 8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8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384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7명이 증가한 총 598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43.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19명, 부천시 73명, 용인시 57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2.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시와 군포시 각 10.3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241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346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97명 중 35%에 해당하는 34명이 해외 입국자이며,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2.4%인 28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아울러 동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전날 대비 1,790명이 증가한 총 8,947명입니다. 이중 54.3%인 4,864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4,509명이 음성 판정을,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32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4,083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4월 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 병원 3곳, 경기도 의료원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도내 민간 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482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8.5%인 330병상입니다. 도내 집단 감염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성모병원 상황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총 52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38명으로 환자가 18명, 의료진 3명, 보호자 8명, 간병인 7명, 직원 2명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4월 1일부터 진료 중단 중으로 원내 환자와 직원 및 퇴원 환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3월 20일 퇴원한 환자가 4월 6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전 퇴원 환자와 간병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DUR 조회를 통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력이 있는 간병인 및 퇴원 환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평택시 미군부대 인근 와인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19명입니다. 이중 도내 확진자는 가족과 손님, 지인 등 18명으로, 도내 민간 병원과 미군 병원 등 7개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역학 조사 중이며, 확진자의 접촉자를 자가 격리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능동 감시 중에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용인시 처인구청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청 소속 공무원 한 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분은 3월 28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월 4일에 근육통 등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6일 용인 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용인시는 4월 7일 하루 처인구청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처인구청과 상수도 사업소, 직장 어린이집, 시군구 직원 등 470명을 임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동 동선에 따른 접촉자 101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8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4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물리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2주간의 참여도가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방역 활동으로 인해 우리 모두 피로도가 높아졌고, 또 확진자 수가 완화됨에 따라 긴장이 늦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방심이 그동안의 성과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게 되면 지금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다시 닥쳐올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입니다. 개인의 견해보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